네, 저희 NCT 드림의 레인보우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 해찬 라디오 6화의 꽃 하이라이트, 바로 너와 내 마음을 이어주는 레인보우 시간입니다. 저희 칠드림이 다 같이 모여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무지개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볼 시간인데요. 이번 코너를 위해 제가 어렵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분들, 우리 칠드림 완전체를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한 번만 더 그리스 더 루프. 공명 나는 루프. 아이. 내 자리 어디? 해찬아. 네. 컴퓨터 너무 한거 아니야? 제노. 아 괜찮습니다. 여기 제노. 마크. 지금 해찬 얼굴이 아니 왜 이번에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재미. 아 일단 브이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 뭐야? 나유. 브이라이브야? 네. 너 이렇게 키웠구나. 어 괜찮아. 어디? 몰랐어 나. 브이라이브 어디가 최고지? 자 우선 저희 칠드림이 다 같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우리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안 나와도 되는 거야? 아 진짜로? 어 계속? 어. 안 나와도 돼? 그게 비밀이에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하나 둘 셋. 소원력이 됐으니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아 네 우렁차네요. 자 일단 한 분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해찬입니다. 자 일단 우리 재민 씨.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네 여러분. 어 I'm sorr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해찬 라디오에 나온 마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너부터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찬 라디오의 단골 손님 지성입니다. 야야야. 안녕하세요. 아마 여기는. 안녕하세요 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런쥔입니다. 아하. 예 해찬 씨. 네. 어렵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NCT 팀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걸 준비했잖아요. 곡 미팅부터 저희가 또 첫 곡을 들었을 때 했던 미팅부터 컴백쇼까지. 어머 뭐라고? 어머 제가 너무 큰 스포를 해버렸어요. 아니 너의 연기 우리랑 좀 맞춰줘. 나 몰랐잖아. 다시 할게. 아 근데 우리 컴 다시 할게 다시 할게. 그거 봐 나도 못 따라왔다. 우리 컴백쇼 있는 거 몰랐어? 다시 아 네 다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NCT 드림이 또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걸 준비했잖아요. 공 미팅부터 컴백쇼까지. 어머 나 어떡하니 정말. 아니, 아, 기왕 얘기 꺼냈으니까 화끈하게 스포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11일에 저녁 7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5월 11일 저녁 7시에 진짜? 언제요? 5월 11일 저녁 7시! 몇 시에? 저녁 7시! 네, 바로 Seven Dream Return, Seven Plus 맛은 쇼를 통해 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 네, 사실 저희가 저희 해찬 라디오에서 첫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껴뒀었는데 사실 저희가 컴백쇼에서 첫 번째로 타이틀곡 맛 플러스 수록곡 몇 곡까지 이렇게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헐. 진짜요? 헐. 이야. 네. 제가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야, 더 해도 돼. 아, 네. 괜찮아요. 무슨 곡인지도 사실 스포를 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오랜만에 칠드림으로 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또 너무 설레이는데요. 네. 마크 씨? 네. 대본에 의지해 주세요. 네, 저는 근데 일단은 네.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요. 네. 앞장이에요, 앞장! 네. 아니, 좀. 아, 집중하고 네. 있읍시다, 네. 라디오 좀, 라디오 좀. 아, 진짜 다행히, 다행히도 아직. 네, 아니. 생방송 메인. 네, 맞아요. 그거 맞아. 네, 다양한 무대 와토크, 그리고 또 칠드림으로는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도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사실 이건 좀 대본에 없는 스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또 진짜 내가 잘하는 거야. 붐 라이딩이 진심 여기까지 할게요. 야 진짜 아, 진심이야? 여기까지 할게요. 네. We go up. 저는 또 굉장히 야 그거 아니잖아.
그건 스포가 아니지. 네, 그건 스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얘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스포. 기대하고 만들지 말자고.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또 저는 하지만 전 또 시즈니 분들이 정말 많으니 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좀 많은 얘기를 한 건데 이와 한거 우리 좀 더 스포를 해볼까요? 당연하지. 물론 대본에 의지한 스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노 씨부터. 저희가 글쎄 마이크를 들고 무대를 한대요. 저희만 무대도 있잖아요. 네. 또 마크 씨. 거기에 NCT 드림이 나온대요. 우와. 일곱 명 전부 다 나온다는데요? 우와. 또 춤을 춘대요. 우와. 오 마이 갓. 화려한 조명 안에서 아래서 춤을 출 겁니다. 아! 화려한 조명. 정말 다들 큰 스포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이 프로가 폐지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끝낼까요? 네. 네. 안녕. 지성 씨가 이 카메라 들어주세요. 사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 뭐. 네, 다들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그 수음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지성이 안 나. 아, 그 채널 안 나. 네, 여러분 정말 5월 11일 저녁 7시에 있는 저희 첫 컴백 쇼 Seven Return. Seven Dream Return. Seven Dream Return. Seven Plus Mods. 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5월 11일 저녁 7시. 5월 11일 저녁 7시.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 아니라 진짜 큰 스포입니다. 맞아요. 맞아. 진짜 거짓말. 그때 우리 봐요. 우리 그때 꼭 봐요. 여러분 지금 보신 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당신 다 알았어. 알았어. Write it down. Write it down.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 Bye. Get it down. Get it down. Get it down.